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19년 두사 마을 무사 37번 해볼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였어. 어린 소년이 보고 듣는데요. 새를 기쁘게 말이죠. 기쁨이라는 명사죠. 그러면 이걸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기쁘게 뭐 보고 듣습니다. 그때 아이가 분명 즐거워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good father인데 양쪽에 따옴표가 붙었어. 좋은 아빠가 갑자기 감성어 다가오더니만 feels 느낀대요. 아빠가 느낀 거야. 아빠가 어떻게 느꼈냐면 he should share. 아빠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가 공유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경험을요. 그리고 help 도와줘야만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들을. 뭐할수 있도록 오형식이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He says, 아빠가 말을 해요. That's a jay. 뭐 저게 어치고 이게 새 이름이었어. And this is a sparrow. 이거 참새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이를 막 가르치려고 든 거야. The moment, 어떤 순간 The little boy, 그 어린 소년이 is concerned. 이게 걱정하는, 우려하는, 혹은 이게 관심을 갖는 의미가 두 개가 잡힐 수 있죠. 여기서 먼저 보면 돼. When, which is a J. 꺽쇠 쳐야 되겠지, 얘들아. 어느 것이 어치이고, 어느 것이 참새인지. 다시,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 그러면 단수 동사. 단수 동사. 그러면 의주, 동. 여기도 똑같죠.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 그럼 단수 동사. 그럼 어느 것이 참새인지.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양쪽에 명사절인 거잖아. 간접 의문문이니까 양쪽 다 명사절. 그럼 with가 전치사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순간 그 어린 소년이 걱정 말고 관심을 갖게 된그 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Can no longer see. 더 이상 뭘 못해요? 새를 볼 수도 없고, 혹은 뭐도 못해? 들을 수도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지각동사로 써놓긴 했죠. 뭐 하는 거? 그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오시 자리에 동원 들어온 거죠. 당연히, 현재 분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치려고 든 순간에, 아이가 깨달아 버렸잖아. 아, 이게 어치구나. 저게 참새네. 라고 이미 벌써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는 호기심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더 이상 뭐뭐 할수 없다죠.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아이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호기심을 차단해 버린 거죠. 이렇게 세모가 된 거지. No longer see, no longer hear. 둘다 못해요. 라는 얘기인 거야. He has to see. 그는 뭐 해야만 한다. 라고 써 있어요. 보고 들어야만 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요게 인이 생략된 거예요. 얘들아. In the way 하면 방식으로죠. 어떤 방식? 아까 전에 파란색 아빠가 어떤 아빠였지? The good father라고 써놨었어.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게 처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바로 그 좋다고 하는,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아빠가 원하는 방식대로. wants him to. 그가 뭐 했으면 좋겠다? 요건 아들인 거죠. 그럼 아들이, 요게 생략된 말. 앞이랑 똑같아서 얘들아. 이게 대부정사라고. 그럼 여기다 우리는 거꾸로 채워놓는다면 see and hear them. 요게 생략된 거지. 그래서 우린 꺽쇠를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5형식으로 want가 투부정사 씁니다 였었던 거고 완벽했었던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에 how는 같이 쓸수 없으니까 들어왔었던 관계 부사절. 관부절. 이렇게 전체가 된거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들이었던 거지. 이제 아들은 아빠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만 새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좋은 아빠라고 소위 말했던 그 좋은 아빠는요. has good reasons. 맞죠? 당연히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겠죠.
In, on his side는 뭐 아빠 딴에는 그랬다. 한국말로 하면 뭐뭐 딴에는 이거죠. 아빠의 의견으로는. Since 왜냐하면 few people can go through life. 요거는 부정어잖아. 거의 없다일 거야. 그럼 어떤 사람? Can go through. Go through가 얘들아 겪다라고 한 번에 생각하면 되는 거지. Experience거든. 그러면 삶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하면서? Listening. 분사하겠죠. Listening to the birds sing. 이렇게. 그러면 새가 이게 오형수자이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다음에 능동이 걸린 거 목적어 있죠. 새가 노래하는 것을 오형식으로 들으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the sooner 곧 the boy starts his education the better. 이게 뭔 소리냐면 더 빠르게 뭐뭐 할수록 더 비교급 여기다가 더 비. 그러면 더 빠르게 조동할수록 요 얘기죠. 그러면 소년이 시작할수록 그의 교육을 이렇게 들어온 거죠. The better 이게 더비 구문으로 들어온 거야. 더비 이렇게 더 좋다. 누구한테? 그 소년한테. 여기 he is가 생략된 거죠. 아들이 더 좋은 거다. 더 아들이 좋게 된다. 나아진다. 훌륭해진다. 똑똑해진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Maybe. 아마. He will be. 그는 될 거예요. 요게 조류학자가. When he grows up. 그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요. 성장하다 어른 되다죠.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 언젠가 조류학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뒤집었죠.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 이번엔 a few야. 아까는 few였지. 이렇게. 이렇게 걸면 되겠지.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은 can still see and hear in the old way. 여전히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옛날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 아빠가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방식. 여기다 쓰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스스로 듣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But, 하지만 most of the members of the human race 이렇게 human race 인류 얘기하는 거야. 인류의 구성원들의 쉽게 말하면 인간이죠. 대부분은 저 have lost 잃어버렸대. 뭐를 이렇게 하면 능력.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나 봤더니만 능력에 걸렸으니까 ability잖아 얘들아. 똑같아 물결이. To be painters, poets, or musicians 이렇게. 그러면 화가가 또는 시인이 또는 음악가가 될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re not left 남겨지지 않았다. 옵션이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수동태로 들어왔어요. 옵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겨지지 않았다. 선택권이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말에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disappeared죠. 어떤 선택권? 듣는 것, 아니, 보는 것과 듣는 것. directly,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Even if, 비록 뭘지라도 라고 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y can afford to,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죠. 감당, 달이 아니고 감당.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 to가 afford to 부정사거든. 뒤에 생략된 말이 see and hear야. 좀더잘 써봐. See and hear.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비록
본인이 직접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의 선택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부연설만 들어왔죠? They must get it secondhand. 그들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요구. 간접적으로라는 용어고요. 누구의 동의어냐면 indirectly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기 directly의 반대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아까 주어요. 인류의 구성원의 대부분이라는 소리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죠. People이야. 사람들은.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 Most of the people. Most people.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즉, 아빠가 말해주지 않던 시절이 더욱더 좋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올드 웨이. 색깔로 보시면 요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좋은 아빠가 등장했던 거는 필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 좋은 아빠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한거 있잖아. 이게 부정적인 자리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죠? 37번. 생각하고 다음 거 해보죠. 39번가요, 얘들아? 자, 부스라는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이 아저씨는 이렇게 크레딧은 원래 신용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얘들아 그래서 크레딧 카드잖아. 신용도 있고 신뢰도 있어. 또는 이게 칭찬받다도 있고 여기서는 뭐뭐로 높이 평가받다의 의미였겠죠. 혹은 뭐뭐로 신임을 얻었다 이런 얘기야. 뭐뭐로 신임을 얻었다. 얻게 되었다. 그죠? 그럼 뭐한 것으로? 동사 수동이었고요. Inventing the first powered. 그러면 최초로. 의미를 기억할 겸 써버리자. 최초로. 요게 이제 동력을 가진이란 뜻이죠. 전기가 공급된이란 뜻이야. 동력을 가진 PP. 모바일 vacuum cleaner. 모바일은 움직일 수 있는 이니까, 뭐라 그러지?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이란 뜻이야. 백큐 클리너는 진공청소기. 요거를 최초로 만든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래요. 동명사 구가 걸린 거 괜찮죠? 전치사니까 이렇게. In fact,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상 실제로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맨날 actually 동의어인 거지. Actually, he only claimed 그는 오직 주장한다. To be the first, 최초가 된 것을 주장한다. Claim은 투부작용이야. Want처럼. 됐지? 그럼 최초인 것. 최초인 것을 주장했다. To coin the term. 어떤 최초?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쓰면 person 또는 inventor이지. 그럼 좀더 와닿을 거야. To coin the term. 그럼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Vacuum cleaner라는 용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 이렇게 들은 거야. 용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인 것으로 주장했다. 뭐예요? For devices? 기기 장치가 device죠, 얘들아. 기기 장치. Of his artist nature. 이러한, 특성, 이러한 본성이라는 뜻이고. Which may, 해가요? which. 이렇게 잡아서 계속지원법인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리고 그것이 설명할지도 몰라. 이만큼 을. 아이고, 꼼짝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러한 특성의 기기장치라고 얘기했죠. 어떤 거? 동력을 가진 모바일 vacuum cleaner. 얘기한 거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vacuum cleaner야 라고 그냥 용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일 뿐이다. 오직 그럴 뿐이다. only야.
사실상 그럴 뿐이래. 이게 뭔 소리지? 뒤에 실제로는 진공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용어만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컴마 위치가 계속적이죠. 그럼 앞에서 말한 요렇게 앞문장 전체를 잡아봐. 이 앞문장 전체는 설명할지도 몰라요. 왜 그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라고 써 있는 거죠. 혹은 그 이유요. 이렇게 그냥 해석해. 어떤 이유? 그가 의주동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됐죠? 아래를 좀 읽어보면 좀더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As we all know, 우리 모두 알다시피요. As, 뭐뭐 하다시피. As의 쓰임 기억하시고. The term became, 진공이라고 하는 용어 있죠. 됐죠? 진공 용어는 그냥 이렇게 가자. 뭐뭐이다? In appropriate name. 맞죠? 부, 적절한. 하니까 unsuitable. Unsuitable name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맞죠? Because 왜냐면요, there exist가 아니라 일용식 자리죠. Okay? No vacuum. 그러니까 there is 동요지 뭐. There is no vacuum. 그러면 진공이라고 하는 게 없음? In a vacuum cleaner 이렇게 보시면 진공 청소기 속에는 진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야. 그러면 there is no vacuu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진공이 없습니다. 진공 청소기 속에는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네이밍입니다. 됐어? 이 부분 돼. 진공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부사 때문에 조치 발생하는 거죠? 유도부사. 유도부사 대여의 능력. 그 다음에 rather 그럼 오히려 뭔데 왜 도대체 그럼 진공 청소기인데 진공도 없다며 그 속에 오히려 it is there 이게 공기인데 moving through 물결이죠 moving through a small hole 이렇게 그러면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이동하는 공기래요 어디 속으로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컨테이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자, 진공 청소기를. 응? 진공 청소기요? 이제 요걸 컨테이너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뽑혀 나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청소로 슈슈슈 하는 거죠? 오케이? 놀라지 말고 이게 컨테이너예요. 응, 그러니까 밀폐된 용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밀폐된 함이라고 할수 없어. 용기. 속으로, 속으로,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 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써 있던 거죠. 그것은 바로 공기일 뿐이다.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 한 단어. 뭐뭐의 결과로, 그러면 공기의 결과. 공기가 뭐한 것의 결과? 이건 의미상 주어겠네요. 그러면 동명사가 등장했겠죠. Being blown out of the container 라고 써있죠. 그러면 용기라고 할까? 근데 청소기라고 할까? 청소기의 바깥으로 그러면 이렇게 쓴 거지. 바깥으로 뭐든 불어져 나와진 것. 불어져 나온 아이고 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by a fan 이렇게 써있죠. On the inside 내부의 위쪽에 붙어있는 환풍기에 의해서라고 써있고 여기 안에 환풍기가 있대요. 내부에 부착되어져 있는 환풍기에 의해서 이 청소기 기기의 바깥으로 불어져 나온 것 누가? 공기가 불어져 나온 것의 결과로서 뭐 한다고요? 움직이는 그 공기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말이야, I suppose. 나는 추론한다, 추정한다, 이게. 가정한다니까. 나는 생각해요. A rapid air movement. 빠른 공기의 움직임. 밀폐된 그 청소 기기 속에서 말이죠. 그것이, to create suction cleaner. 이렇게.
그러면 석션은 흡입인 거죠? 흡입을 만들기 위한 청소기의 흡입을 만들기 위한 그 밀폐된 용기 속에서 엄청나게 재빠른 공기의 움직임이 이제 끝났죠? 주어죠? Would not sound 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대. As scientific or 요게 비가 우드의 병령. 잡아서 as handy a name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과학적으로 요게 빙이 생략된 거지. 빙 더하기 원래 형용사잖아. 그래서 뭐뭐인 것,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럼 과학적인 것으로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혹은 be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죠. Would not be as handy 편리하지 않을 것이다. 편리한 이름이 아닐 거다라는 거야. 잘 보시면 이제 용어가 주어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양따옴표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네. 주어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백큐 클리너를 더 이상 백큐 클리너라고 부르지 말고 원래대로 이 청소기 안에 실제로 이 기기 장치의 그 동작 원리, 작동 원리를 기반으로 이름을 붙여보자는 거야. 그러면 흡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밀폐된 용기 속에서 재빠른 공기의 움직임, 청소기라고 불러보자는 거야. 어때? 너무 불편하죠? 너무 길죠? 청소기의 이름이. 그러니까 필자는 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백흄을 대체할 실제 단어는 진공이 아니잖아, 원래. 이거 말고 이런 이름 쓰면 그래, 과학적으로는 옳은 말이지. 라는 소리야. 근데 이게 would not sound, 들리지 않을 거다. 과학적이거나 또는 편리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이게 너무 길잖니. Anyway, 어쨌든, 이러죠. 우리는 are stuck with, 뭐뭐에, 갇혀있다라는. Isn't? 진공청소기겠죠. 설마 저 양따옴표 이름은 아니잖아. 이건 지금 이 모의고사 여기에 글쓴 이가 지금 써낸 이름인 거야. 그치?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용어에 우린 갇혀 있어요. 역사적으로라는 말은 긴 기간 동안이죠. 오랫동안 우리 이런 표현을 써왔어요. 그리고 가짜 맞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어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는 reference는 추론 이라든가 언급 부연 설명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저게 좀 고장 났어요. 어떠한 추론을 찾는 것이 참 힘들대요. 뭐에 대한? To vacuum prior to booth. 이렇게. booth는 누구였냐면 아저씨 이름이었어요. 맨 위에 있었던 이 발명가의 이름이야. 실제로 기기를 발명한 게 아니고 용어를 붙인 사람이라고 하죠. 이 booth 아저씨 이전에 prior to가 한 단어예요. 이렇게가 한 단어야. 뭐뭐 이전에 vacuum에 대한 그 어떤 추론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기계에 또 다른 이름 붙였던 사람도 없었어 라는 거지. 흥미롭게 이 부스 아저씨 스스로가요. 근데 옛날 use 사용하지 않았었대요. 그 자신도 쓰지 않았었다라고 써있죠. 뭐를? vacuum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했을 때? When he filed a provisional specification 이렇게 하고 물결을 쳐요. 그래서 받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용어로 하고 describe가 삼형식이니까 또 분사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만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의 의도된 발명품을 일반적인 묘사로 설명하는 것에 그가 filed 제출했을 때 여기 세부 사용 설명서란 얘기야, 이게. 세부 사항 또는 설명서라는
라고 하는 거를 막상 제출했었을 때 부수 그 자신도 사용하지 않았었대요. 글쎄 배큐미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흥미롭게도래. 뭔 소리냐면 아까 맨 위에서 그랬지. 이 부수라는 사람이 분명 용어 아니 어딨냐? 용어. 배큐 클리너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he claimed. 그가 오직 주장했어요 했었잖아. 근데 막상 흥미로운 점은 이 아저씨가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었을 때 파일들을 이제 제출했었을 때 서미티드의 동의어인 거야. 막상 그랬을 때그 자신이 배큐미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거기 설명서에 써놓지는 않았었었다는 거지. 그냥 희한하게 굳어졌었다는 거야. 아이고. 되죠. 그래서 도대체 배큐는 왜 쓰여진 걸까 하고 오리무중의 상태로 사실 남아있는 글인 거예요, 이거 지금. 됐죠. 하지만 실제로 배큐는 없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좀더 과학적인 논리 있는 그대로 이름을 명명하기에는 너무, scientific하지 못하고, 핸디하지도 못하다. 우드나 짜리죠. 이렇게 들어온 거야. 생각하죠?